yeah. 보트를 타고 바다 위던 수면 위를 강물이던 수영장 있던 아무데나 파도나 흐름을 타고 바다가 아니면 파도가 없던가 아무튼 그냥 저냥 공기의 흐름이라도 타고 출렁이는 몸의 움직임에라도 따라 보트라는 노래는 조지라는 친구가 이미 조져놨지만 아무튼 이 노래의 제목은 보트이고 참치회는 나도 좋아하지 예전에 명종이가 사줬었던 참치회는 별로 맛이 없었어 5만 원이나 했었지만 내 입맛은 싸구려라 생각보다는 냉동 참치회가 더 맛있더라고 미안하다 보트를 타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면 좋겠어 이미 그럴 수 있기는 하다만 방구석도 보트를 타기엔 제법 괜찮은 공간일지 몰라 누구든 자기만의 보트가 있는 법이니까 랩이던 락이던 힙합이던 그리던 아무튼 여기까지 못하고 오셨어요 박자 타고 왔는데요 라는 말처럼 음악이 있다면 방구석에 단단한 수평도 출렁거리는 물결이가 되지 않을까 그건 사람의 기분에 따른 일일 거야 어쨌든 보트 위를 탔을 때처럼 즐겁고 또 자유롭게 유영하는 기분을 느낀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 말은 곧 어려운 말이지만 네가 어디에 발 딛고 서있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야 방구석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권위자가 나올 수도 있는 법이고 아무론 1만 명 중에 9999.999명은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겠지만 간혹은 혹시 모른다는 이야기야 원래 위대한 경지의 사람들의 방법은 심플한 법이거든 생각보다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 뭔가를 위해서 재능이 있다면 갈고 닦아 닦다 보면 누군가 알아봐 줄지도 모를 일이고 혹여 나는 네 재능으로 인해 짧은 한순간의 기쁨이나 즐거운 행복감 뭐 그런 걸 느낄지도 모르잖아 그런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뭔가를 만들어 뱉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봐 혹여 나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어서 그저 영영영만 전전하는 신세라고 하더라도 정모하면 너라도 봐주면 되잖냐 작가는 늘 자기 작품을 보는 최초의 독자야 혹은 하나님 께서는 이미 만들기도 전에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절대적인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될 수 있다면 팔고 팔 때는 이 양심에 따라 노동의 가치를 따지고 작품의 퀄리티만큼의 값만큼만 받고 번 돈은 또게 막 난이처럼 쓰지 말고 착하게 쓰도록 해 정승처럼 쓰는 인간이 결국 오래 가니까 부자들이 만약 괜찮은 삶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다면 네가 들어야 할 건 그들의 돈의 움직임보단 실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가 되어야 해 사람 사는 건 결국 다 똑같으니까